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종목은 200m 선수권 대회 여자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00m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U18 남자부에 이어서 선수권 여자부 결승전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선수권 대회에 나와 있는 여자 선수들 그리고 남자 선수들까지 200m 결승전이 나란히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우미숙 선수, 그리고 조은주 선수, 유진 선수, 한예솔 선수, 황윤경 선수, 김다정, 박미나, 임지희 선수까지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지금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200m 결승전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유진 선수도 보이는데, 네. 유진 선수는 참 제가 기억을 하기를, 네. 전국체전 98회인가 97회인가 2연속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 네. 그 이후에 지금 기량이 조금 떨어졌는데 네.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네. 6레인이죠. 6레인의 김다정, 안동시청의 김다정 선수는 네. 지난 익산에서 열렸던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김다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아주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폭도 크고 200m에서는 딱 맞는 그런 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100m를 200m 두 종목을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일반 팀으로 가게 되면은 100m 선수, 200m 선수 이렇게 나뉘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많죠. 네. 김다정 선수 같은 경우는 100m는 안 뛰고 네. 200m가 주종목인 선수로 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0m 선수권 대회 여자부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의 우미숙 선수입니다. 2레인 전북개발공사의 조은주 선수입니다. 3레인입니다. 충주시청의 유진 선수입니다. 4레인 주식회사 LSG의 한예솔 선수가 되겠습니다. 5레인 시흥시청의 황윤경 선수입니다. 6레인 안동시청의 김다정 선수입니다. 7레인 진천군청의 박미나 선수입니다. 8레인 시흥시청의 임지희 선수가 출격합니다. 자, 시흥시청은 두 명의 선수죠. 5레인의 네. 황윤경, 8레인의 임지희 선수인데 네. 임지희 선수도 잘 달립니다만은 네. 5레인의 황윤경 선수가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선수를 전혀 모르는 선수였어요. 네. 올해 시즌에 와서 기량이 엄청 좋아진 선수죠. 네. 5레인의 황윤경, 그리고 안동시청의 정별 선수 금메달리스트, 6레인의 김다정 선수 네.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대회에 나온 선수들 선수권 여자부의 200m 가장 빠른 8명의 선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200m 선수권 대회 여자부 결승전. 자, 메달을 얻고 8명 선수가 지금 치열한 경합 펼치고 있습니다. 자, 곱선주로 접어들고 있는 선수들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김다정 선수, 그리고 자, 김다정, 유진 선수. 네. 자, 김다정 선수가 곧장 나오죠. 아, 김다정이 1위입니다, 현재. 김다정, 그리고 황윤경. 자, 김다정. 김다정. 그리고 5레인 황윤경. 네. 김다정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메달은 시흥시청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황윤경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김다정 선수가 정말 폭발적인 그런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김다정 선수는 부모님이 모두 육상 선수였죠. 네.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멀리뛰기에서 아주 유명한 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김다정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2연속 종별 선수권에 의해서 2연속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메달은 김다정, 그리고 은메달은 시흥시청의 황윤경, 동메달은 LSG의 한예솔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김다정 선수가 스타트가 제일 빨랐고요. 네. 자, 100m까지 질주를 할 때, 곡선주를 질주할 때도 김다정 선수가 맨 앞장을 섰어요. 네. 이때 5레인에 있는 시흥시청의 황인규 선수가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유진 선수도 보였고요. 네, 유진 선수는 좀 힘들어하죠. 네. 자, 그러면서
김다정, 황윤경, 마지막으로 유진 선수를 추월하고 있는 한예솔 선수가 예, LSG 한예솔 선수가 네.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동시청의 김다정 선수 정말 멋진 경기 펼쳐졌습니다.